어머니 자연은 놀라운 걸작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나 비가 바위 모양을 형성하려면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이 걸리는 반면 인간의 기술이라면 더 빨리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잘 빚어진 작품 같은 훌륭한 암벽이나 산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감탄하고 끝이지만 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것들이 형성됐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놀라운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코요테 버츠, 미국. 코요테 버츠의 선명한 오렌지색과 붉은 모래 언덕은 마치 캔버스에 칠해진 물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혹은 미지의 마법사에 의해 얼어붙은 바다의 물결이 노을색으로 물들어버린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이 자연의 기적은 미국의 애리조나주 페이지와 유타주 카나브 사이에 소재한 콜로라도 플레토에 있습니다. 코요테 버츠는 매우 오래된 지형입니다. 학자의 말에 따르면 코요테 버츠가 형성된 것은 약 2억 년 전 쥐라기 초기라고 합니다. 이 장엄한 모래 언덕이 무려 공룡시대부터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에 의해 코요테 버츠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토양에 칼슘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구를 형성하고 있는 사암이 자연적으로 응고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침식에 의해 매끄러운 직선, 완만한 커브, 그리고 줄무늬를 가진 파도형의 협곡벽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슘을 포함한 토양은 지구상에 많지만 코요테 버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요테 버츠가 형성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웨이브록, 호주. 호주의 남서부에는 코요테 버츠와 비슷한 암석이 있습니다. 이 암벽은 웨이브록이라 불리며 마치 평원을 덮치려던 헤일이 어떤 이유로 석화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록은 지구상에서도 매우 오래된 바위 중 하나입니다. 이 바위는 20억 6,300만 년 전에 생긴 하이든록의 일부입니다. 코요테 버츠가 공룡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에 비해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거석은 현재 서식하는 모든 생물의 진화를 지켜봐온 존재입니다. 웨이브록은 산소 대폭발 사건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바위가 형성되었을 당시 지구의 대기는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웨이브록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수십억 년 동안 지구를 괴롭혀온 수많은 대변동을 어떻게 이겨낸 것인지 유감스럽게도 지질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문하신다면 이곳이 어버리진 호주인들의 성지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그에 맞는 예의를 갖고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물카 동굴 같은 다른 관광지를 함께 찾는 것도 잊지 마세요. 조금 으스스하지만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가 담긴 곳으로 동굴 천장에는 사람의 손자국이 가득 찍혀져 있습니다. 친지대 베마라하,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섬 친지대 베마라하의 돌숲을 위에서 바라보면 마치 무수한 군대의 창처럼 보입니다. 혹은 어느 고대 사찰의 첨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광경은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그 감동을 최대한 느끼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보호구역을 걸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연의 기적인 친지대 베마라하는 지하에서 수백만 년의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물의 흐름은 암석 위로 카르스트 동굴과 끝이 뾰족한 탑, 세세한 무늬가 들어간 작은 다리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얼마 후 흙이 비에 휩쓸려가면서 친지대 베마라하의 돌숲이 사람들 앞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돌의 숲 만들기 작업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하를 흐르는 강이 아직도 지하 깊숙한 곳에서 경관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동굴과 첨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후에 친지대 베마라하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장소가 신비롭게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신지대 베마라가 만들어진 과정은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합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구조로 형성 과정의 일반적인 침식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관여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린 알 수 없습니다. 코타푸, 태국. 팡아베이에 위치한 독특한 섬 코타푸는 1974년 제임스 본드가 프란시스코 스카라망가와 싸우는 모습을 그린 영화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를 개봉한 후 인기를 얻게 된 곳입니다. 영화에서는 독특한 형태를 한 이 섬이 스카라망가의 은신처로 나왔습니다. 코타푸는 바다에 박힌 거대한 못 혹은 쐐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갈수록 바위의 폭이 넓어지며 곳곳이 관목들로 덮여 있습니다. 이 바위의 독특한 외모를 설명하기 위해 현지인들은 다양한 판타지적 이야기를 생각해냈고 학자들은 복잡한 가설을 세우고 있지만 그 어떤 가설도 모든 사람을 납득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서서히 코타푸의 발밑을 침식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바위는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멀리서 바라보거나 사진 촬영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당국의 우려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 섬은 이미 수천 년 동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정성 역시 이 바위의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강카르 푼섬, 부탄, 중국. 전승에 의하면 시바신이 산다고 하여 신비주의자들이 전설의 나라 삼발라를 찾았다는 카일라스 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산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정복 봉우리인 채로 남아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카일라스 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강카르 푼섬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강카르 푼섬은 중국과 부탄의 경계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7,570m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곳 역시 아직까지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산입니다. 카일라스 산과 마찬가지로 강카르 푼섬 역시 많은 사람들이 등정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마치 산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의 비밀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산악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초자연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부탄 정부는 위험하기도 하고 지역의 산들과 정령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 더 이상의 등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탄을 방문한다면 캉가르 푼섬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웅장한 산꼭대기가 만들어내는 장관은 관광루트를 벗어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직접 발을 들여놓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저명한 학자나 정치인조차 그곳에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웨일록, 태국. 태국 분깐주에 있는 이 울창한 숲에는 권련 같기도 하고 고래 같기도 한 형태를 가진 재미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개는 마치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위는 마치 누가 정성껏 닦아놓기라도 한 것처럼 매끄러운 광택을 갖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독특한 형태는 비나 침식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바위들이 왜 모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웨일록은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그중 몇 개는 위성 화상을 연구하던 아마추어 일반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것은 최초로 발견된 바위 3개입니다. 분간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라 통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신기한 바위를 연구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곳까지 자력으로 가야 하는 데다 복잡한 장비도 챙겨가야 합니다.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그 누구도 이 돌고래 돌의 수수께끼를 완전하게 풀지 못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바위와 산의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SNS로 영상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